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좋아요는 새로운 거볼 때마다 누르고요. 구독은 한 번만 누르는 거예요. 구독 중으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건강입니다. 맞습니까? 네.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행복. 건강이다. 건강이다.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10초만 드립니다. 네. 아이 좋아. 네. 오늘도 화이팅. 내일도 화이팅. 내년에도 화이팅! 날마다 화이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야채 박수를 한번 해볼게요. 뭐 뭐냐면요, 감자, 오이, 고구마, 호박. 감자, 오이, 고구마, 호박. 외웠죠? 자, 이렇게 뇌 운동을 하면서 손가락을 꽉꽉 치는 게 뇌 운동이에요. 잼잼. 잼잼인데 살살 하는 게 아니라 꽉꽉 치는 거예요.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그 다음에 오이, 오이, 짝짝. 호박, 호박, 짝짝.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호박, 짝. 감자,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짝. 이렇게 시작.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오이 오이 짝짝. 호박 호박 짝짝. 감자 짝. 오이 짝. 호박 짝. 아우 풀렸어. 네, 다시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네, 외워야 돼요. 저 자주 안 해봐서 전에 하고 옛날에 하고 한동안 안 했거든요. 헷갈려요. 다시 한번 여러분 외우셨나요?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시작.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오이 오이 짝짝. 호박 호박 짝짝.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호박 짝.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짝. 다시 한번 시작.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오이 오이 짝짝. 호박 호박 짝짝.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호박 짝. 감자 고구마 오이 고구마 짝. 오이 호박. 유머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다 그놈이 그놈이요.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 또 다시 결혼하겠는가? 생각해보세요. 이런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그랬더니 이 물음에 90%가 넘는 사람이 현재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듣고 어떤 신부님이 미사 도중 교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며 현재의 배우자와 다시금 결혼하실 분만 손을 들어달라고 했다. 예배당에
모인 교인들 모두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손을 들지 않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떤 할머니 한 분만 손을 들었다. 목사님께서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래, 할아버님과 그렇게 사랑이 깊으셨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웃으며 대답하시길 뭐라 했을까요? 다 그놈이 그놈이요. 맞나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면 다시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실 겁니까? 네, 대부분 안 한대요. 다 질려가지고. 나도 안 할 거야. 박수 치면서 웃어야지. 여러분, 네, 행복하셨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힐링하셨죠?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 구독! 안 누르신 분 부탁합니다. 공유와 댓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